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됩니다. 12월 전반기에는 총 14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마스터 승급식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14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영 앤 김동엽, 김미정, 김정순, 이수현, 이경미, 김재선, 진민장 앤 정선선, 박용호 앤 최면희, 신정미, 최영숙, 홍윤금 앤 김재영, 황세연, 박유덕, 이영희 앤 김정곤, 뉴 스타마스터님. 네, 무대 위로 다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급하신 스타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께서 대표로 승급 증서 수여를 받으시고 이어서 승급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525312, 회원 성명 황선영 앤 김동엽.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입니다. 네, 수여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와 함께 꽃다발 받으셨고요.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미정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606923, 회원 성명 김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 네,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와 함께 꽃다발 받으셨고요.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 분 한 분 승급을 축하드리며 꽃다발을 대표 이사님께서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뉴 스타마스터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이 다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 자리에서 네, 함께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에 첫 석세스 세미나 12월 전반기에 승급하신 뉴 스타마스터님들 총 14팀이십니다. 네, 모두 함께 축하를 드렸고요. 다 같이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요. 내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네, 처음이자 마지막인 스타마스터의 사진입니다. 그쵸? 네, 승급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멋진 사진 잘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과 승급자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승급자를 대표해서 황선영 회원님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스타 마스터 황선영입니다. 다단계 경험도 없고 영업 능력도 없는 심지어 인맥까지 저질 인맥인 저도 성공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소중한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중에 한 7년 전 친구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130만 원짜리 고가 화장품을 1년째 쓰고 있었지만 피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고 7만 9천 원 애터미 기초 6종을 쓰고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이 효과가 좋다고 제품이 저렴하다고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의 안전성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생리대 사건, 그리고 물티슈 사건 등 믿고 쓰다 보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소비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게는 제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애터미 제품이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본사 임직원들을 무던히도 귀찮게 하면서 제품 성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해봤을 때 제 소중한 아이가 써도 안전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무료 회원 가입이었고 무료 회원 가입해서 그 회원가로 저렴하게 쓸 수 있었으며 제가 소비한 소비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저에 의해서 소개된 소비자 집단이 쓴 소비 포인트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데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로 이렇게 사업장이 펼쳐지는 마케팅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안 하면 손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원짜리 칫솔을 쓰는 소비자들에게 990원짜리 칫솔을 소개해주고 싶었고요. 그걸 소개했을 때 당장 저에게 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이 정보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차근차근 부지런히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판매사를 달성했고 바로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2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누뚱이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는 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신규 사업 설명을 했고요. 100일 된 아이를 업고 서키스 세미나에 왔으며 심지어는 유축기를 들고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 끝나고 유축도 하고 그렇게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어머니께서 진짜 어머니께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하셔서 어제까지 병원에 있다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니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생겼고 끌어주는 스폰서님, 밀어주는 파트너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애터미를 했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다단계를 하는 게 동네 창피하다고 하셨고 남동생은 사기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IT 전문가 똑똑한 남동생이 다단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생도 4년 전부터 저와 함께 터미를 해서 지금 국장이고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던 남편도 2년 전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해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임페리얼이 되는 그날까지 생생하게 꿈꾸며 전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애터미를 만나서 괜찮은 여자가 된 뉴 스타마스터 김미정입니다. 정말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많은 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 밤이 이렇게 좋은지 진짜 오랜만에 느낍니다.
아, 저는 평생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던 것 같아요. 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셨던 아버지와 약국을 경영하셨던 어머니 사이에 딸만 다섯인 집안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오매불망 아들만 원하셨던 부모님은 딸 다섯을 전부 다 교육에만 집중하셨어요. 저를 빼고 동생들은 전부 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박사 그리고 교수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모두 다 교수로 맞았습니다. 항상 가슴 아픈 딸이었던 맞이인 저가 아버지는 항상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가장 아끼던 애제자를 제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한국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서 귀국했던 그해 12월 13일에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평생 불효자로만 살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로도 못 태어나 드렸고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던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 드렸고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교수도 못 되어 드렸습니다. 제일 원하셨던 일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주는 그 일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해드린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미정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터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혈육이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김미정 이제는 누구 못지않게 당당한 김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마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누구한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정말 외롭게 힘들게 왔습니다.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성인이 되어서 선택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났다라는 이유로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분당에 6억짜리 예쁜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차가 티코죠. 티코에서 오늘은 3000cc 그랜저를 타고 이곳 속리산으로 왔습니다. 그게 뭐가 크냐고요? 제 힘으로 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7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20년 동안 키우는 모든 과정을 제 힘으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누가 했던 것보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할 때 저를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해줬고 제가 힘들어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여기까지 끊어주신 제 영원한 스폰서님 정말 오늘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의 사랑하는 파트너들 함께 와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 길 같이 온 파트너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3월 27일 날 승급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가슴 아파하셨던 제 부모님과 그리고 늘 부족했던 엄마의 자리를 서로가 메꿔줬던 우리 두 딸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제 파킨슨병으로 많이 불편해지신 아버지 저와의 마지막 여행길이 될 것 같아요.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견뎌왔다고
그리고 잘 해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고 승급여행을 떠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초등학교였던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여성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이 어떠신지 여러분들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혼자 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도구가 될, 평생의 도구가 될 이 애터미. 예. 대학 교수였던 지금 현재의 지금 요즘 시대는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대학 교수인 동생들보다 예, 멋진 네트워커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예쁜 딸로 태어나준 정말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걱정 많이 해주는 딸들에게 정말 멋진 엄마로 성장을 할 겁니다. 2019년에는 예, 로얄 클럽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저를 이때까지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